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우리 학생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라고 이제 책을 내고 그걸로 많이 강연을 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약간 다르네요. 그 마약 중독이 뇌와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이렇게 통제력을 뺏어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민한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의대에 있고 또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균관 대학생뿐만 아니고 또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보는데 요즘에 요 마약 중독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제가 크게 두 가지 가장 많은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약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마약이라는 건 이제 몰핀, 코카인, 아편 이렇게 돼가지고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이제 습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일부러 뭐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마약이 진통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암 환자들이라든지 뭐 복합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그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호기심으로 뭐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중독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천연 마약과 합성 마약으로 나누는데 요즘에는 이제 천연 마약보다 실제 의료용으로 만든 이 합성 마약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펜타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펜타닐 들어보신 분? 한 절반 정도는 들어보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못 들어보신 것 같고 이 펜타닐은 천연으로 생긴 게 아니고 이게 합성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통제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암이 이렇게 전이되거나 몸에 퍼지면은 통증이 생겨요. 그런 통증들은 일반적인 진통제로 잘 안 듣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약이죠. 일반 몰핀과 유사하지만은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더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사실은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사제나 이런 것보다 붙이는 패치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펜타닐은 우리의 통증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에 오피오이드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뇌는 굉장히 참 오묘한 기관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뇌는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전기로 움직입니다. 머릿속이. 우리 신경과 신경은 전기와 전기가 이렇게 연결돼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참 희한한 기관인 뇌는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도 가장 적은 양의 전기로 움직여요. 아주 미세한 전기로 이렇게 수천만 개의 신경이 움직이는데 이러한 그런 것들이 통증과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런 강력한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 리셉터라 그래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우리 뇌의 원초적인 그런 전달 기능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뇌의 도파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도파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뇌 안에는
신경과 신경 사이에 도파민이라는 물질들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있는데 그게 이렇게 증가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게 마치 술 한잔한 것처럼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완되고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 뇌 안에는 아까 수천억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은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신경과 신경의 사이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갔을 때 다음 신호를 전달시켜주는 시냅스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그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의 여러 다발에는 어떤 다발에는 도파민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다발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들어있고 어떤 다발에는 세로토닌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물질이에요. 아까 도파민이 있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도파민이 점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분이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여기서 보듯이 도파민이 올라가면은 사람이 날카롭게 변해요. 이렇게 날카롭게 변한다는 게 뭐냐면 의심이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연상작용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연상작용. 그래서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나랑 다 관계 있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걸 관계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랑 실제 연관되어 있는 건지 나의 상상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외부의 어떤 일들이 나한테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도파민이 갑자기 안 들어오잖아요.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선천적으로 없는 병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떨어지는 병도 있습니다. 혹시 그 가족 중에 파킨슨병 앓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돈세듯이 이렇게 손을 떱니다. 필롤링 트레머라 그러죠. 이렇게 손을 떨고 이렇게 걸어요. 앞으로 쏠리듯이.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길 가다 보면 볼 수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내는 신경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나오는 게 이 파킨슨병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떨어지면 몸이 굳어지고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파킨슨 환자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러니까 또 도파민을 올리려고 외부에서 또 약을 투여하게 되는 그 상황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을 올렸을 때 초기에 이런 즐거운 느낌이나 쾌감이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피해 의식 관계사고와 이 몸이 굳어지는 의욕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이외에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도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이제 한마디로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펜타닐 중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그 미국의 모 지역에서 펜타닐 좀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이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은 중독 후에 이제 저거를 몇 시간 뒤에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저거 펜타닐이 뭔지도 모르고 호기심에서 그 진통제 같은 거를 이렇게 먹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펜타닐이라고 써 있는 건 여러분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앉아서 강의를 들을 정도의 분위기를 쓸 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금단 증상으로 근육과 뼈에 통증이 생기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설사와 구토 또 이렇게 차가운 느낌, 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심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저거는 굉장히 많이 중독됐을 때 일어나지만은 약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된 분들을 보면은 우리 뇌, 아까 우리 뇌가 정말 많은 복잡한 신경으로 이어지는데 그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52세 남성이 그 펜타닐에 중독된 후에 의식 소실이 발생해서 그분에 대한 그 MRI를 찍은 게 왼쪽에 있죠.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펜타닐의 독성에 의해서 뇌가 손상된 겁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이 오거든요.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또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고 저기에 뇌 손상이 오면 저거는 이 뇌 손상으로 인해서 그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2차적인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도파민이 떨어지는 것 이상의 신경에 손상이 오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에 손상이 오면은 사람이 이제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펜타닐 중독에 의해서 이제 환자가 어떻게 되냐면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급성 금단 증상으로 전신 경직, 그다음에 휴식 시에 이렇게 떨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킨슨 증상 같이 질질 끌며 걷는 걸음걸이가 생기죠. 그리고 그 좀비랜드에 보면 이렇게 몸이 딱 굳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몸의 경직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절대 그런 뇌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을 보면은 이름은 다른데 그 성분명을 잘 봐야 돼요. 성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분명에 펜타닐이라고 써 있는 건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펜타닐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학생 중에서. 예. 학교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 마약성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아마 그 우리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인들한테 이게 투여가 돼가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무서움 없이 싸울 수 있게 하려고 처음에 이런 게 개발이 됐고 이게 이제 마약인데 근데 여기서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펜터민이라든지 펜티메트라진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개발이 됐어요. 요거는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체중이 빠지는 게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각성제와 유사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성제 성분이고 저런 마약성 식욕억제제인데 실제로는 체중이 빠지는 거죠. 근데 저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비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비같이 그래서 나비약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름은 실제 약인데 내가 봤더니 이 약은 펜터민 아니던데요. 근데 그 안에 병의 옆에 보면 성분명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름하고 성분명은 달라요. 그러니까 상품명이라는 거는 그 약의 이름이고 그 약의 성분이 펜터민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펜터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다 펜터민 또는 펜티메트라진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저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복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저걸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고도 비만에서 쓸 수 있는 약이고 한 뭐 도저히 자기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비만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고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복용할 약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래서 마약성 식욕억제제가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는 상당히 다 비슷한데 뇌 시상하부에 있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거죠. 아까 도파민을 증가시키면은 사실 아까 얘기한 펜타닐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펜타닐보다는 그 강도는 약하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아까 도파민이 증가됐을 때 일어나는 각성 효과, 그다음에 의심, 피해 의식, 관계 사고 이런 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노에피네프린이 또 증가되죠. 아까 제가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하나에 노에피네프린이 있는데 노에피네프린이 증가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사람이 각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도파민이 각성을 시키고 노에피네프린이 각성을 시키니까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도파민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사람이 의심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눈빛부터 바뀝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노에피네프린이 올라가면은 긴장, 불안, 불면이 생기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쫓기듯이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면서 체중이 빠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저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뇌의 어떤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뇌가 안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계가 흥분이 돼서 사람이 위험한 환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교감신경계고요. 부교감신경계는 긴장이 줄어들고 이완되고 나른해질 때 부교감신경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밸런스가 되면서 우리 몸에 안정을 이루게 되는데 아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이 자극이 되면서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욕억제제를 장기 복용한 우리 학생들을 가끔 만나보면은 물론 우리 성균관대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다른 학교에서 이걸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심장 박동수가 130, 140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00m 전력 질주를 하고서 우리가 심장 박동을 재면은 100회 이상 한 120, 130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심장 박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해요. 해코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식욕억제제를 먹는 분들 자체가 자기 체중이나든지 자기 외모에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서 체중을 빼려고 했겠죠. 근데 피해의식이라든지 관계사고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뭔가 외모를 비하한다든지 자꾸 그거를 더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게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식욕억제제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중단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져요. 일단 중단을 하면은 펜타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하지만 요거는 또 중단하면은 상당히 원래 예전 모습으로 많이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사고라는 게 아까 도파민이 많으면 생긴다 그랬죠. 꼭 그 도파민뿐만이 아니고 아주 예민한 분들도 사실은 이런 관계사고가 많이 생겨요. 관계사고라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또는 어떤 그 현상이 자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증가돼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할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 저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러나? 왜 날 보고 그러지? 왜 날 보고 날 비난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자기를 비난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 가다가 쳐다보면은 뭔가 나를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있어서 쳐다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관계상황 굉장히 심한 분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제 그런 게 관계사고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공격하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근데 저럴 때 그 아까 식욕억제제를 중단하고 도파민을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저게 다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해야 돼요. 근데 관계사고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완전히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관계사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런 아까 도파민이 불균형해지고 아까 노에피네프린이 불균형해지는 저런 뭐 식욕억제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심하게 우울해져요. 여러분들 그 누구나 우울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누구나 살다 보면 우울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우울증에서 느끼는 우울함은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경험하는 기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슬픈 느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의욕이라든지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그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에너지가 처지고 다운되는 이렇게 되면서 보통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는 게 밤낮이 바뀌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 자고 또 밤에 폭식증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게 굉장히 교단이 많이 와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아까 내가 먹은 약이나 이런 것의 부작용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통제라든지 그런 걸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 이상이라든지 유전적인 소인 노화, 또 아동기의 갈등, 대인관계의 문제, 성격적 특성, 스트레스 이런 걸로도 이제 올 수가 있죠. 저기서 내분비 문제는 뭐냐? 내분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우울증이 잘 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이라든지 당뇨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우리 몸에 그런 문제에서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뭐 갈등이 심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약물이나 신체 질환에 의한 우울증을 우리가 꼭 잘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 마약성 진통제나 식욕 억제제도 우울증이 올 수 있지만은 또 그 병 자체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뭐 암의 초기 증상이라든지 뭐 내분비 질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뭐 치매나 파킨슨병 어르신들은 그 초기 증상으로도 이런 우울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좀 의심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 그런 우울증 초기 증상이 아닌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뇌는 아까 도파민이 의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연세 드셔가지고 뇌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되거나 좀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의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한 우리 70대, 80대 되신 할머니들이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뭐 배우자가 바람 핀다고 막 그래요. 그 실제 바람을 핀 건 아닌데 그리고 막 핸드폰 확인하시고 막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 왜 그러시는지 한번 잘 보면은 우리 뇌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 같은 걸 너무 많이 붙여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마약이라는 거는 이제 몰핀, 코카인, 아편처럼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가지는데 이제 자꾸 사용하면 습관성, 중독성을 가지게 되죠. 근데 대부분 실제 마약이라는 걸 알고 쓰는 경우보다는 그냥 진통제인 줄 알고 먹었는데 또 옆에 사람 거를 몰래 이렇게 그냥 먹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아까 보통 이제 그 진통제로 이렇게 패치 형태도 많이 쓰이는데 심각한 금단 증상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학생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약성 식욕 억제제도 이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데 저것도 아주 고도 비만이나 이제 병원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 이외에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걸 쓰면은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오고 아까 의심이 많아지고 관계사고가 생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 이제 내가 무슨 약을 먹는다 그러면 그 약의 성분을 잘 확인하시고 일단 거르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